네, 제6회 찾아가는 국악 공연.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영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2022 난계 국악단과 함께하는 향수 옥천 복숭아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의 사회자.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비가 오나요?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더위가 그 기세를 더 맹렬하게 뽐내고 있는 7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공연 보러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름이라는 이 계절이 알 수 없는 고향감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과하면 참 주치기도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이 공연 함께 하시면서 좀 나에게 힐링과 여유를 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실 이 공연은 충청북도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행해지는 기획 공연입니다. 이 충청북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이 정통 관현악 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레퍼토리로 또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면서 전통 공연을 나누는 기획 공연인데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호응을 얻으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푸른 녹음이 가득한 이곳 옥천에서 또 옥천의 대표 축제지요, 포도 복숭아 축제의 초청 공연의 일환으로 난계 국악단에 찾아가는 국악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옥천이 정말 포도 복숭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새콤달콤한 이 포도를 맛볼 때의 그 행복감,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 그윽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물었을 때의 그 편안함, 이 두 가지 감정을 오늘 난계 국악단이 전해드리는 이 전통 공연을 통해서 듬뿍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공연의 첫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는 국악 관현악 무대로 권지수 작곡의 함께를 전해드릴 텐데요. 제목 그대로 각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함께의 가치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가야금의 선율로 시작되는 이 곡은요, 장부의 리듬이 덧붙여지고 점차 악기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마침내 전통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는 곡인데요. 현대 악기의 선율까지 더해져서 국악 정통의 매력과 또 재즈의 느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난계 국악단이 전해는 첫 무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통 합주무대가 이토록이나 아름답습니다. 난개국악단의 관현악 합주무대를 청무대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통이라는 특이점과 현대적인 감각이 또 어우러져서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난개국악단의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즐기고 계신데요. 오늘 공연은 특별히 백원 지휘자 원영석 지휘자님의 지휘 아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영석 지휘자님은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SM 국립음대를 거쳐 현재 유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그리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시면서 이 전통 음악 공연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대중화에 힘쓰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원영석 백원 지휘자님의 지휘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에 여러분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이강덕 작곡의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을 선사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피리 명인 강영근 교수님과 함께 펼치는 협주 무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피리 명인 강영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 정악과 대취타 이수자인데요. 오늘 창작국악에서 협주곡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강덕 작곡가의 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을 통해서 서정적이면서도 또 목가적인 그 피리의 매력을 여러분께 제대로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협주 무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피리명인 강현근 교수와 남경우 박사님이 펼쳐낸 멋진 협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작은 마디마디에 대해서 이토록 힘찬 소리와 깊은 그리고 진한 영혼을 주는 감동을 줄 수 있는지요. 멋진 연주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즐기면서 마치 한여름의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가요, 그 여름의 저녁 산책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의 청량한 느낌으로 순간 행복해지는 힐링감을 느끼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곳 아름다운 고장 옥천에서 우리 난개국악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지금 이 공간이 우리에게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정말 요즘에 힙한 소리꾼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입니다. 풍요대장의 힙한 소리꾼 임재현님과 난개국악단의 소리꾼 지연아님이 함께 꾸며드리는 아주 특별한 무대인데요. 이 두 분은 좀 특별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전주대사습 가야금 병창 부분에서 장원을 한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장원인 셈인데요. 이야, 영광이죠. 한 무대에서 이 두 분의 함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박세환 작곡 전우실 편곡의 갈까보다라는 곡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별 후 서로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그린 곡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곡은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선보이는 초연 무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더 뜨거운 박수로 이 두 분을 무대로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온 허공
잠원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두 분의 소리였고요. 심금을 울리는 듯한 깊이 있는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국악의 흥과 스케일을 좀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임재현님이 또 계속해서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임재현님 풍요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힙한 소리꾼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 예능인인데요. 오늘 임재민님께서는 우리 대중가요 컨트리풍의 노래 김창완 작곡의 어머니와 고등어를 가야금의 연주를 섞어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풀이해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곡을 이 무대에서 선보여 주신다고 하고요. 또 색이 말을 풍미했던 테크노 음악인 와 아시죠? 네, 이 곡을 가야금의 아재계 활대를 활용해서 그 소리를 극대화시켜서 감성을 더 고조시키는 노래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임재현님의 무대까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JTBC 풍류대장에서 산삼보다 귀한 남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산귀남 임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옥천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옥천에 처음 와봐요. 네. 근데 이렇게 멋진 경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멋진 관객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문화의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제가 감개무량하고 정말 뿌듯한데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인데요.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를 가야금의 컨츄리 장르를 한번 섞어서 연주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다음 무대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난계 국악단에서 춘향이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이쁘고 그리고 연주도 굉장히 잘하세요. 난계 국악단의 춘향이 우리 정음이 해금 연주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와를 하기 위해서 변함도로 변신을 해서 무대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춘향이가 철새가 있민이라 소문이 찾아오니 불러 드리도록 하여라.
아니, 아니.